살게 들어가는 건계라고, 건등이라고도 하고 건계라고도 하는데, 건은 이제 남자의 사업을 위해서 만사 형통으로 사업이 잘 풀리게끔 잘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등을 다는 겁니다. 오케이. 놓고.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공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길게는 보름, 짧게는 열흘 상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집에 따라서 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꽃들과 색깔들이 그 집에 이제 들어오는 영대로 저희들이 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정성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손수 다 수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마당 구슬하거나 크게 구슬할 때는 인물개도 달고 수명장수개도 달고 어린아이는 수복강생하라고도 달고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 모든 영향의 그 기운을 받으라고 괴를 띄우는 겁니다. 천막을 반듯하게 당기세요. 그래갖고 여기 우글쭈글하면 이게 다 가려지면 안 되거든. 전부 다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다 가려놓으면 방에서 하지 말라고, 야외에서. 그래갖고 장영아, 여기 테이블 타이 반짝 당겨갖고 주름 치마를 확 잡아. 그렇게 하면 줄기 있는 산맥을 끊어서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혈자리 같은 것들을 잡아서 공장이 앉은 자리, 그 다음에 산세, 지세, 수세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심을 놓고 이제 동서남북 좌청룡 우백포 그 형상, 지리적인 형상을 보고 우리가 이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신들이 내려앉는 그런 기선에 내려오는 그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배제한 공간을 설치를 해서 하면은 그만큼의 벽이 없는 거죠. 사업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상장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외적으로 좀 많이 성부를 봐야 되니까 천신, 자연신, 여터주신, 이 집의 조상신 모든 걸 다 위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산재 때는 또 육다살 육신령님, 백호신령님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육고기를 많이 진설을 하거든요. 이 산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대수대명을 그 집을 위해서 대신 받쳐주는, 재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고기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업이 더 성장이 더 잘 되고 건실하게 나가는 게 첫째고, 이런 거를 통해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더 향후에 발전을 하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구슬 시작하기 전에 부정거리라고 아니 좋은 거 물건 밑에 따라들고 이 터전 밑에 따라들고 부정한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터전 마전에 오토지신 삼댕가신 도깨비터도 눌러놨으니 그래 내년은 우리 정씨 대주가 마음먹고 뜻먹고 갈 수 있도록 싹 다 걷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4톤 8달러 이 공장 안에 전체 털을 밟아서 다 눌러주고 이 도깨비터에 다 술을 먹이고 저희들이 왔다라는 거, 구슬 하겠다라는 걸 지금부터 알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돈 밟고 한번 들어가보자! 나아갈 때 좋은 인연 걸어주시고 네. 회사 내에도 사고 없이 인연 주실 때 그래도 상심한 인연 주고 네. 외국으로 나가든 뭐 어디로 나가든 그래도 우리 대주 마음먹고 떠먹은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뤄달라는 정성이 분명하니 신령이 그렇죠. 네. 모시러 갈 때 곡성수로 다 돌려서 그렇죠. 이나 불림 성수에서 길문 열로 한번 가봅시다. 사천왕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너희들을 지켜주고 성수남북 길문 열어.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오고 가는 말 그 제품들의 말썽 없이 인연들 걸어가고 말썽할 때 네. 지켜주다. 그게 오방신장이다. 네. 돈을 만져도 외롭고 서글프고 나가도 서글프고 네.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어도 마음 한켠은 맨날 허전하고 외롭고 이만큼 했다 싶으면 했다가도 싶다가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또 도전해보고 네. 또 도전해보고 쉼없이 왜 이런 신장에서 뒤를 받쳐주고 그동안 도와주고 이 터전의 우연자중에 코딱지만한 집안을 지어놓고 시작할 때부터 내가 불려주고 안 그랬느냐 이놈아. 주신이 깨우신이다 보니까 제가 구슬하면서 잠깐 표현했던 게 이제 삼지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제 도깨비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동서남북에 내가 왔다고 쿵쿵 찍으면서 다녔던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도깨비라는 건 동해번쩍 서해번쩍 금나라 뚝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잘 위하면 엄청 돈을 불려주지만 변덕을 조금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오늘 조금 제일 많이 위했고 여기 사업체는 상장을 또 받아야 되고 좀 더 크게 가자 하니까 그 신에서 뒤에서 이제 서운하지 않도록 뒤를 잘 받쳐줘야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시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를 보거나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염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무조건 구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성주에 그런 업성주가 들어와서 그게 합의가 잘 맞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운때가 있어요. 때가 맞춰지고 시가 맞춰져서 그 사람의 운때나 사주 건궁에 따라서 그 성주운이 들어왔고 또 그 성주운에서 그렇게 확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든가 상장을 시킬 때 그 운과 그 기선장이 맞아떨어져야 이런 대탁구시나 마당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팔도명산에 깃발 꽂고 이름을 한번 내야 되는데. 손자야, 그래 상장회사 한번 가보자. 너도 글라발로 가고 나도 글라발로 가고. 여태까지 계속 개인적인 사업을 해왔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해보고 싶은 분이 이제 저와 인연이 되어서 이제 회사를 크게 상장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구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타구수로 해서 육신령님들, 만감흥 신령님들 다 모셔서 우리가 오늘 이 터주와 같이 합의를 넣는 그런 구슬 한 거죠. 재수 구슬. 도깨비 대감 들어오신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남도깨비 여도깨비다. 천둥같이 들어서고. 오늘날에 도깨비 대감 들어왔을 때 남대감이다 여대감이다. 동서남부 오방에다 길문을 열고 4대 천왕의 길문을 열고 아이고 이 터져 솥을 천왕으로 만들고 잘 돌아가는 천왕으로 만들고 말씀과 구설 없이 만들어주고 인신에도 작폐가 없이 만들어주고. 아이고 이놈아.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 거울 대신에 길문을 열고 여기에 들었을 때 여도깨비다 동참을 하고 들었어서 아닌 거는 눌려주고 아니 좋은 건 제껴주고. 그래서 내 이만큼 소소한 장사 만만히 받고 태산같이 열어줄 것이다. 아이고 오늘날에 이거는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주고 이거는 직업으로 돈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또 한번 열어주시고 이터전 이명당이 들어섰을 때 아이고 무원상치 시켜줄 터이니 기왕 마음 크게 먹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얼굴 보고 그렇게 하란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호사슬로야 모십니다. 충북계 산에 들어서서 정시야 대감 합의 수의 받으셔서 자 받으세요. 소소한 정성 만만히 받으시고 대타구수로 받으시고 세수구수로 받으시고 오늘날에 아 조시제자 모시다나 대감님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큰 사슬로 받으시고 아, 이 터전 마전에 오토 주신 3대 간신을 눌러놓고 이 터에 계시는 도깨비 대감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주의 성주 대감하고 다 동참을 해서 다 우리가 사슬을 받쳐봤을 때 잘 받으실 때 저렇게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사슬로 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조라술로 얹어서 그 집의 신명들이 잘 받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다 여기 충북 괴산군에 이터전 이마전에 터주대감 다 동참하시고 들어서서 도깨비대감 다 동참을 하시고 소소한 정성 만만히 받으실 때 태산같이 받으시고 모십니다 모십니다. 자 재수운기 한번 받아봅시다. 아, 흔들지 말고 씁시다. 자 재수받자 탁 때려 못받자. 하루의 기운도 받아보고 신령님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오늘 제가 집에서 재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느낌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한 일주일가량 받은 우리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하루도 쉬지 않고 밤을 새서 열심히 준비한 거랍니다.
구슬 의뢰는 하셨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신령에게 이제 정성이 들어가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아 어떤 과정을 준비했는가 서로 알 수도 있고 같이 해보면서 또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어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싫다 안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게 함께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성을 같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고부상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상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